허리 튀기는 허리 튀기는 허리 기술인데 대부분 다리 기술처럼 다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. 허리를 써야지. 그래서 저번에 저번 주에 내가 손으로만 허리로 걸어서 그제 손으로만 펼쳐서 받쳐 든 다음에 따라다니며 돌아가서 상대를 지읒기 하면서 여기서도 이 상태로 던질 수 있다 했잖아. 이제 이렇게 이제 예, 허리로 지금 내가 천천히 보니까 허리로 쓰는 게 약했고 손으로 거의 손의 역할이 컸어 지금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 우리가 들어가서 허리를 써야지 허리 우리기지 허리 튀기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차는 경우가 있어. 그러면 안 되고 허리를 써야 돼. 허리를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잘하고 어? 허리를 써서 자 정면을 보니까 다리만 이런 자세가 돼야 되고 요 꺾이는 부분이 상대 이 설계골이 걸린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쓰냐 다리를 쓰냐 그 차이야. 나쁜 놈 항상 얘기하잖아. 저번 주에 펼치라고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야. 이게 힘을 어떻게 써? 요 부분으로 예.